세계 복음주의 연맹과의 교류 단절은 신근본주의, 분리주의로 나가는 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한국의 교단들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과 교류 단절을 결정하는 것이 예장 합동 교단뿐 아니라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 전체 세계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1846년 영국 런던에서 결성된 복음주의 연맹의 뿌리를 둔 175년의 역사를 지닌 건전한 복음적 국제기구입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은 분리주의를 정체성으로 삼는 국제기독교연합회 ICC와 달리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실천적 기독교를 강조하며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 성향을 띈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달리 역사적 복음주의 신앙을 분명하게 견지합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과 관련된 미국복음주의협의회 NAE로 불립니다. 미국복음주의신학회 ETS죠. 국제 로잔 복음화 대회는 성경의 영광과 권위, 성경의 무엇성,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기적의 역사성, 역사적 재림을 비롯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신앙고백에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합니다. 둘째, 미국의 우리의 형제교단인 특별히 보수적인 장로교회하고 연관된 미국 장로교회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와 세계개혁주의협의회 WRF로 불려집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의 핵심 회원입니다. 성경의 완전 영감과 완전 무오를 천명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에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리폼드 신학교, 커버넌트 신학교, 미국 칼빈 신학교, 고든 코넬 신학교, 트리니티 신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복음주의, 보수적 신학교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교수들은 물론 한국의 많은 보수적인 신학교 교수들이 미국 ETS에 가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학협의회, ATA, 아시아 복음주의협의회, 한국의 복음주의협의회, 한국 복음주의신학회가 세계 복음주의연맹, 미국 복음주의신학회와 직간접적으로 연대를 하거나 협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 복음주의연맹과의 교류 단절은 예장 합동의 세계 선교 운동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장 합동을 비롯한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 소속의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세계 복음주의연맹과 관련하여 복음주의 해외 선교 협회 EFMA로 불려집니다. 국제 해외 선교 협회 IFMA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선교를 대변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국제 선교 기구죠. EFMA, IFMA에 소속이 되거나 협력하면서 전 세계 복음주의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중단하지 말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과 교류 단절을 결정한다면 해외 선교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세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로잔 위원회와도 관계를 단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세계 개신교회가 세계 교회에 WCC, 세계복음주의연맹 WA, 국제기독교협회 ICC로 재편된 오늘의 세계교계 현실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과의 관계 단절은 ICC 신근본주의 분리주의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예장합동이나 보수적인 장로교나 기타 보수적인 교단들이 세계복음주의연맹과의 교류를 단절하거나 금한다면은
극단적인 ICC 신근본주의 분리주의로 나가 세계 복음주의 형제 교회들과의 교류도 단절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1979년 주류와 비주류의 분열을 극복하고 2005년 어렵게 연합을 이룬 예장합동총회 안에 세계복음주의연맹 교류 단절 문제로 인한 논쟁이 계속이 된다면 진정한 하나됨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더 이상 1979년 주류와 비주류의 분열 같은 아픔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 사회는 물론 한국교회마저 사분오열되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땅에 실추가 되었고 실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반목과 질시와 대립과 갈등이 만연될 오늘의 현실에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75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건전한 복음적 국제기구인 세계복음주의연맹과의 교류 단절 결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복음주의연맹의 핵심 멤버인 미국의 형제교단인 미국 장로교회와 예장합동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개혁주의협의회를 통해 세계복음주의연맹이 표명하는 신앙의 고백 그대로 역사적 복음주의 전통을 그대로 견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결코 포기하거나 빗나가지 않도록 예장합동은 세계복음주의연맹이 1846년 본래 처음 조직할 때부터 가졌던 성경적인 이 사도적 신학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고 세계교회협의회 WCC나 로마 카톨릭과의 대화를 명분으로 향후 역사적인 복음주의 신학을 훼손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입장과 우려를 세계복음주의연맹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장합동은 세계복음주의연맹의 문제로 인한 소모전을 중단하고 역사적 개혁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건강한 연합운동의 모범이 되고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고 민족복음화와 아시아 세계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전세계 복음주의 형제교단들과 건강한 연합운동과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 2021년 8월 30일 김성태, 김영환, 박용규, 이승구, 이한수 교수님들을 대변해서 김성태 교수 대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